이번에 해볼 말은 역시 그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다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이야기. 제가 2년 전부터 국가 근로장학생 신청을 계속했어요. 2년 전부터. 근데 뭐 처음에 면접 보고 떨어지고 두 번째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시간. 내 수업 시간에만 골라서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매기는 거 아닌가? 그러고 며칠 전에 한 2주일 땜빵으로 일했어. 2주일을 땜빵 일을 하고 내가 좀 마음에 들었는지 옆팀에서 일을 해줄 수 있니 나보고. 그래서 당연히 오케이 하고 했어요. 나도 감사하지. 나는 그냥 안 하면 되게 지루하고 한가하게 살았을 텐데 옆팀에서 일해줄 수 있냐라고 직접 물어보면서까지 했으면 난 감사하지. 그래서 오케이 하고 당연히 했어.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일했는데 뭐 그냥 저는 공익을 2년 동안 공익을 했잖아요. 그 업무랑 비슷해. 그냥 가끔 선생 직원님들 심부름 하고 뭐 어디 전화해서 뭐 물어봐 주세요 이런 거좀 도와주고 전화 받으면 올바른 곳에 연결해주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랬는데 난그 옛날부터 좀그 쎄한 게 있었어요. 공익 생활할 때부터. 제가 공익 생활할 때막 24, 25, 26된 여자 공무원분들은 제 인사를 아예 안 받아줬어요. 한분 굉장히 착한 분 계셨는데 그분 빼곤 그 누구도 인사를 안 받아. 내가 안녕하세요 해도 이러고 지나가. 이러고 그냥 지나가. 그때 제가 트라우마가 됐는지 그 게다가 이런 게좀 복합적으로 있었죠. 그 여자 공무원 잘난 좀 올바르고 멋진 인생을 산. 왜냐면 24 공무원이라니까. 그 분들은 내 인상 꼬박꼬박 무시해도 막딴 부서에 있는 애아빠 공무원이 와서 밥 먹재. 그 공무원들한테. 그럼 다 먹어. 그럼 다. 아니, 네, 좋아요 하고 저녁 막몇 명의 유부남들이랑 개인적으로 술을 먹어. 좀 신기하더라. 어떻게 그러냐. 아무튼 그런 걸 보고 저는 나중에 좀 자격지심이 맥스로 들 때가 있었어. 자기 전에 그냥 슬퍼서 울었어. 자기 전에 그냥 슬퍼서 막 울어. 자기 전에. 그 슬퍼는데 잠도 안 와. 한 5시까지 깨 있어. 5시까지 어떻게 있냐?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단 자격지심과 슬픔으로 똘똘 뭉친 그 가슴에선 잠도 안 오고 시공간을 초월해. 그냥 3시간, 4시간 그냥 하염없이 그냥 멍하게 있다가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터져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생각이 터져. 이게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울어. 그러다가 뭐잔 건지 어쩐 건지 기절한 건지도 몰라. 다음날에 알람 울려서 깨서 공익하러 갔어. 근데 또그 잘난 인사도 안 받아주는 여자 공무원을 보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공익은 법적으로 보장된 게 있어요. 병원 갈 때, 휴가 갈 때. 수량은 제한이 있죠. 뭐 휴가 30일, 2년 동안 30일 휴가 쓸수 있다. 혹은 뭐 병가 60일 쓸수 있다. 딱 출근해서 그 트라우마, 그 자격지심과 그내 복합적인 그 감정의 펌핑을 참을 수가 없어서 병가 사유서를 썼어요. 병가 사유. 정신과. 이렇게 썼어, 진짜. 그리고 담당자한테 보여주고 사인 받아. 담당자. 저거 괜찮아 보이죠?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냥 좀 피해망상 자격지심이 좀 들어서요. 그렇게 알았어. 조심히 가서 쉬어. 되게 걱정해 주셔. 딴 공익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부모님 같은 분들이 제 담당자셨어요. 그래서 태연하게 나 되게 잘 위해 주시고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그랬어. 담당자 사인, 팀장님 사인, 과장님 사인 이렇게 받고 정신과 가서 정신병원이요 그냥. 정신과 의원 가서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괴롭다. 정신이 컨트롤 안 된다 하니까 약 주셨어. 조금 진짜 이 정신 때문에 약 먹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정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올바른 정신은 들어. 뭐밥 먹고 씻고 쉬고 게임하고 자고 이거는 해. 근데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계속 돌아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그냥 난 제발 그만해 막 애니에서 보면 정신 붕괴된 애들이 으아 그만해 머리 아파 막 그러잖아요. 그 직업은 아니더라도 그것처럼 컨트롤할 수 없는데 정신과 생각이 막 엉켜. 막 나중에는 막 이명 들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약 먹잖아. 그삐
하고 잠들어. 이렇게 마법처럼 콕 잠들진 않아도 적어도 괴로운 생각을 안 하게 뇌가 무슨 차단기를 내려, 뇌에서 단두대를 내려. 그 걷잡을 수 없는 생각에 대한 단두대를 이렇게 딱 쳐. 그럼 걷잡을 수 없는 생각들이 땡강 하고 떨어져. 그러면 좀 고요해져. 정신이 진짜 고요해져. 그리고 고요해지니까 편안하니까 잠도 잘 와. 이 얘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배경 설명일 뿐이었어. 이 기분을 오늘도 느낄 뻔했어요. 근로장학생 한지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이제? 근데 뭐 일주일이면 업무를 어느 정도 알기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업무가 있었어. 예를 들어 뭐라고 말할까, 예를 들어, 그래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번 조회를 해야 돼. 대학생 성함, 대학 출신, 학교, 생년월일, 학 이런 걸로 학번을 조회할 수 있어. 이건 저도 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야. 외국인인데 한국어는 잘해. 외국인인데 자기 학번을 줘야 된대. 근데 또 외국인 학번은 외국인 뭐 등록번호 그런 게 또 있대. 그래서 그런 거로 찾아야 돼서 나는 못 찾아서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전화 받고, 지금 예시는 예시예요. 실제 일이 아니라 예시. 내가 전화 받고 아 외국인인데 학번 조회하시려고요? 학번 찾으시려고요? 잠시만요 하고 내려놔. 그리고 내 업무 도와준 담당자, 담당자분한테 가. 어려 어린 분이셔. 그분한테 가. 제가 지금 전화 왔는데 학번 외국인 학번 조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니까 그분이 딱 개뜨겁게 좋아. 어제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야. 어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아 아니요 학번이 그 외국인 학번, 외국인인데 학번 찾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꿔줘요. 바꿔줘요 이러는 거야. 뭐 잘못했냐고 내가. 아무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바꿔줬어. 바꿔주고 뭐 그분이 또 외국인 번호는 외국인 등록번호 막 이런 걸 찾아서 외국인 학번을 찾아야 돼. 근데 그거는 실제 교직원만 가능해. 난 근로학생이라 안 되고 교직원만 가능해. 그래서 그분이 전화로 뭐 업무 다 봤어. 그래서 나한테 와서 쪼꼬버씨는 그 좀 얘기를 메모하면서 들으셔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갑자기 나보고. 그래서 아니 저 게다가 나는 내 컴퓨터 화면에 그 학번 조회 매뉴얼을 이미 켜놨어. 그분이 메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확인 어디서 하시는지 알아요? 해서 내가 아 이미 열어놨어요. 이때 나도 약간 칼날을 갈아, 속에서 칼날을 갈아. 일단 나도 이미 여기 열어놨어요. 그거 딱 보니까 다음에 이제로 설명해주세요. 아니 그게 나 아는데 외국인 학번은 아무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나도 당연히 모르지. 내가 씨 무슨 뭐 외국인 그 등록사무소 갔다 와? 아니잖아. 나도 모르고 그분도 안 알려줬어. 그래서 아니 저 한국인 학번 아는데 세 번째 말해. 외국인 학번은 아직 뭘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번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난 뭐 딱히 싸움 낼 순 없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 그리고 오늘 퇴근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했어. 안녕히 계세요. 내가 안녕히 계세요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이러고 지나가. 아니 나이를 몇 처먹고 삔또상에서 인사를 안 받아. 초딩이야? 초딩인데 일하고 있어? 이거 보고 순간 그때 기분이 확 드는 거예요. 저 오는 길에 그거 있어요. 학창시절에 괴롭힘 당하면 걔한테 막 복수하는 상상하잖아 자기 전에. 와 이대로 좁혀서 아주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하잖아. 나 오면서 와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해서 말빨로 조졌어야 됐는데 이 생각까지 하는 거야. 거기서 내가 니는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배워서 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배웠어요? 나 이렇게 말할까? 막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 싸우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오는 거지. 아 그거 보면서 오면서 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근로장학생 하기 힘들어요. 확률 되게 안 뽑아. 나 운 좋게 뽑힌 건데 만약에 이대로 막 일주일 더 일하면 나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안 할래요. 일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고까지 싶었어.
이렇게 싹싹바가지가 없어 얘 새끼들이 요즘? 아 나이도 나랑 비슷할 것 같아. 나보다 비슷하던 거 어리겠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애들 요즘? 어디서 배운 거지 도대체? 부모가 안 가르치나 요즘 그런 거? 하긴 나 때도 안 배웠는데 무슨. 아 그거 보고 진짜 그 공익 시절에 무시받았던 트라우마가 좀 돌더라고. 이거 보면서 오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요즘 애들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예절 교육 받은 분 있어요? 예절 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나? 서당 말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옛날에 나였으면 그냥 아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 성격이 되게 좋아졌어. 성격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일에 대해서 반감을 막 표해. 와 진짜 무력이 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물론 농담이지만 아무튼 와 그런 일이 있으니 또 괴롭네. 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그 공익 시절에 그런 무시를 당해서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어리고 일하는 젊은 분들은 싸가지가 없다라는 프레임이 있어. 왜냐면 내가 공익 갈 때 진짜 친절한 분들은 30대 후반부터 되시는 약간 나이 있는 분들이야. 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친절하죠. 챙겨주시고 상냥하게 말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 이거 왜 그랬어요?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 싹바가지 없게도 안 해. 진짜 차분하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저건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고 만약 모르면 그냥 바로 물어봐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린 애새끼들 있잖아. 내 나이겠지? 내 나이 된 애새끼들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말했잖아요. 이거 안 해요? 이렇게 말해. 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절 교육이라는 게 없어.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뭐 배워요? 외우기밖에 안 해. 윤리가 뭐가 윤리야? 그냥 논어 외우는 거지. 너무 막막해요. 물론 어떻게 보면 막 나도 사회일 나가. 그럼 거기서 뭐 직장 상사분이 아니 뭐 초코포님은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이거밖에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순 있지. 근데 그렇게 말했다는 건 적어도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내가 어떤 지시된 일을 못했어. 내 능력이 부족했어. 그럴 땐 그런 얘기 듣고 아 죄송합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쪼발 지가 안 알려준 일로 말했잖아요. 근데 말한 내용도 틀려. A에 대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제 B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구성원들로 채워진 미래 매우 안 좋아. 매우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조금 중립기어로 얘기하고 내 탓을 좀 찾아보면 뭐 그럴 수 있지. 그 이 A를 1을 알려줬으면 내가 2, 3을 알았으면 뭐 그런 일 없겠지 싶기도 해. 그걸 못하는 건 엄연히 잘못이긴 해. 근데 적어도 안 알려줬는데 혼내는 건 군대도 요즘 안 그러잖아. 근데 왜 요즘 젊은 일하는 분들이 더 그러지? 의문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지. 아 게다가 그분이 일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분 뭐 민원 전화를 받잖아. 전화 받으면 상대가 전화 받으면 일단 이렇게 얘기해. 네 뭐 어디 어디 팀입니다. 그래. 그럼 상대방이 에 저 뭐 예를 들어 에 저 뭐 학번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학번 뭐요? 첫 마디가 무조건 이거야. 내가 샜어. 내가 그분의 전화 패턴을 봤거든요. 첫 마디는 무조건 내 학번이 뭐요? 내 학생이 뭐요? 네 뭐 과목이 뭐요?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야. 개싸가지 없이. 난 당연히 안 그래. 나는 당연히 아 학번 때문에 전화하셨군요. 뭐 어떤 학번에 대해서 어떤 것 좀 구체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으시죠? 이렇게까진 얘기해. 와 근데 싸가지 없는 건 타고나는 거 봐. 타고나고 저 아휴 나라고 이렇게 마냥 욕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하는 말은 다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제가 다 꾸민 얘기야. 내 소설이야 내 소설. 그냥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다들 괴로운 인생을 살겠구나 생각도 들고 이거를 탈피할 수는 없을까 생각도 들고 사실 뭐 생각해보면 그런 어이없는 부분 빼고 딱히 피해주는 것도 없고 뭐 부당한 일 시키는 것도 아니니 사실 상관은 없어.
그래도 뭐 기분 나쁜 거라는 건 변함이 없고, 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영상 만들고 라디오를 만들어. 그러면서 내 우울함? 내 분함이 좀 풀려? 그런 용도지만, 난뭐 그런 사람들을 벌하고 막 처벌할 것이다. 다 부셔버릴 거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을 좀 겪으니까 좀 옛날의 슬픔도 떠오르고,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일들은 다 이렇게 감정 내려놓고 얘기하면 다 풀려요. 망긋.